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뭇가지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고, 줄기로부터 은혜를 얻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쁨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 발견하듯이 참 재미있는 사도였습니다. 우리와 많이 공감되는 사도이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어떤 사람일까? 12사도 중에 어떤 사람에게 속할까, 좀 어떤 유형에 더 가까울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런데 저도 그런 사람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제자, 요한. 침착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글들을 잘 적었던 사랑의 사도.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는 과격하고 투박하고, 그 모습에 있어서 조금 재미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꾸중도 많이 들었던 사도이죠. 아, 요한 같은 사도는 아닐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제 본성을 보고 제가 죄 앞에서 섰을 때 모습이나 성숙해 가는 과정 중에서 저에게 닥쳐온 고난에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렇게 보았을 때에는 부인하기 어렵더라고요. 베드로였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베드로는 인간적인 사도로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이야기를 전해주죠. 그런 베드로가 사복음서를 쓰지 않았다는 건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큰 사도로, 큰 사람으로 늘 서기를 원했던 그가 어떻게 보면 가장 권위 있는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기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죠. 인생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갔던 제일 큰 사도의 역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그긴 여정을 걸어갔던 사도가 또 베드로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 권면 속에 위로를 얻지 않겠습니까? 참 위로를 얻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욕과 수치, 기독교는 무지한 종교이다. 기독교는 지성과는 관계가 없다. 세상이 흘러가는 것과 관계없이 흘러가는 것 또는 어떤 과격한 사람들의 몇몇 말들 때문에 찾아오는 교회 전반에 대한 무시와 어떤 모욕적인 말들. 우리가 받고 있지요. 그런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시간이 모두 복되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부당하게 받는 이 고난 속에서 침묵함으로 참는 것이 침묵으로 악에 동조하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침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 어떤 사람이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개입하고 돕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고 구경하고 있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방조하는 것이죠. 침묵함으로써 그 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거예요. 죄 자체를 침묵으로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참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슬픔을 참고 난 이후엔 어떻게 할까? 적극적으로 죄에 대하여서 우리와 거리 있는 것으로 두고 그것을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함으로써 그 죄가 나와 관계없음을 삶을 통해 증언하는 거예요. 입술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증언하는 것이 훨씬 더 힘있는 증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삶을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 되겠죠. 설교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한 대로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격리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설교한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죄에 더 가까워지거나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우리가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재정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일용할 양식의 기도, 그 지혜로운 기도가 여기서부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복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죠? 우리는 슬픔을 참는 거예요. 부당한 일로 오는 억울함에 대하여서 슬픔을 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악한 일에 대하여서 참고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그럼 선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하는 것, 선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선한 겁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한 것과 또 죄를 구분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그게 왜 죄가 됩니까? 주어졌고 먹을 수 있었고 먹은 것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그 규례에 행하는 것으로 반역하였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늘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하기를 소원하고 하지 말라 하신 일들을 정말 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두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본을 따라서 그 자취를 따라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무런 절차나 법도나 규칙이나 원칙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셨죠. 여러분, 하늘의 구름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바다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파도가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의 물리 법칙과 수학 법칙들이 아름답게 정해져 있어서 사람은 그 법칙을 발견하고 그 법칙을 활용하여서 스마트폰도 만들고 여러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리들을 정하셨고 사람은 이제 지혜를 따라서 그에게 주신 아름다운 빛을 따라서 참 정확하고 아름답게 활용할 방법들을 고안해내는 거예요. 세상에 주어진 원리들을 하나씩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겁니다. 정복한다라고 할 때는 원리들을 깨닫는 것이고 다스린다라고 할 땐 그 정복된 이 땅의 원리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규칙, 원리, 선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 땅의 구원을 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또 그 이전에 사람들을 통해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들이 동작하고 기능하고 효력을 발휘하는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나무에 달려 죽으리라 하는 모세가 놋뱀을 나무에 달아 높이 들어 올렸던 그 일, 그리고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 라고 선언하였던 그 일, 그것 자체도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 정말 이단 같은 사상이고 그거 정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리와 원칙 없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일이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순종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를 따라 그의 몸을 온전한 제사로 드리는 일을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요한복음 13장 1절이 의미를 가지고 그 1절이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오해하고 알지 못하여서 참 다른 말들을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를 알아서 하나님을 계속 추구해야 돼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지식을 추구해야 하고 그것은 절제와 인내를 통해 경건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단계 단계가 없다면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2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평가하는 이 빌라도에게 공정한 평가를 받되 죄가 없으시다라는 평가를 받으시고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세상에 세우신 권세자들의 평가를 받지 않고 그냥 내가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과 규칙을 따라서 무죄하신 분으로 세상의 평가를 받으신 후에 그 적법한 절차를 따라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과정에서 법을 어기는 것이 없었어요. 세상의 법이든 하나님의 법이든 온전하게 이루시면서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소원하고 계속해서 열심을 내는 것들을 가지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대어 비방하고 욕하고 그들의 연약함이나 악함을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할 것인가?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또 가르칠 때에 종종 들었던 비유가 있어요. 있잖아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권세가 어떤 분이셨을까? 힘과 능력은 어떠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필요하시다면 모든 권능하신 능력, 권능과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못이 예수님의 손바닥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허용하시고 그 악한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도록 허용하셨기에 로마 관병의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수 있었고 못이 손과 발을 뚫어 십자가에 달리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가 죽기까지 조금이라도 그가 자신의 힘을 사용하시거나 능히 사용하실 수 있는 권능을 사용하신다면 못을 밀어내실 수도 있고 십자가를 꺾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런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충분히 위협하실 수 있는 분이고 충분히 꾸중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겁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부탁이었죠.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채찍에 맞지 않았어. 우리 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대신 맞아주셨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당하셨다. 이것은 아무 목적이나 의도,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효력뿐만 아니라 목적과 의도를 가지신 것이었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의로움과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셨으니 우리는 그 완전히 완성된 의로움에 참여하여서 이제 그것이 나의 손과 발의 열매로 피어나도록 온유, 절제, 인내, 공의, 정의, 사랑 그 너에게 맺혀져야 할 아름다운 열매로 피어나도록 수고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에요. 나그네 여정이에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 나그네가 아니에요.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서 있지 않은 거예요. 노력해야 합니다.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분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로 부패하였던 형상이 이제는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하고 하지 말라 하신 일을 하지 않는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3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미래의 세상에 선행에 대해 상을 주실 텐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이 아무 공로가 없습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이 상급은 공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63은 선행에 대하여 아무런 공로가 없다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선행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잃게 만들고 세속된 사람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정답,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들은 형벌이 무서워서나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선을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행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어요?
우린 많이 선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연약하고. 그나마 작은 선행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작은 것을 통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과부로서 가진 것이 없어 그 가진 것의 일부를, 그 전부를, 그 작은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것에 있어서는 파선한 자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그 괴수가 사랑할 수 없는 손을 가지고 이웃을 품어내는 거예요. 손톱이 너무 날카로워서 안으면 다른 일을 더 상처주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발톱을 뽑으려 노력하고 또 도단하면 또 뽑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이웃을 품고 안으려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져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경건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이고 영광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자기를 괴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하셨대요. 근데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막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냐 하면 너무 그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너무 그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는 여정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걷는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 길 위에 나의 이 복된 충성을 훼손하는 어떤 것이 있든지 방해가 된다면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려 애쓰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우리들에겐 우리의 입술부터 먼저 훈련이 대상이 되죠. 노력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러나 노력하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에 자꾸 매이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미련한 자처럼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동조하지 않으므로 나에게 피해가 되더라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매번 새로운 날을 맞이하듯이 새롭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을 기쁘게 사랑하는 것과 그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영광이, 그 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